라반트 제목은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딱 던져놓고 설명이 안 따르면 이거 누가 이해할 사람은 선투처 후 설명. 제가 볼 때는 라반트 청취자 중에 9알이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럼 제목 던지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청년 이즈 뭔들 궁금하시죠? 좀만 기다려주세요. 뭐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라반트 용납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일본에서 아베가 선거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보셨어요? 저는 기사만 간단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평안법을 지금까지는 재해석. 일본도 하나의 뭐 정치 제도가 있으니까 평안법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치지는 못하고 선거를 해야 돼서 이제 의원들이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석만 달리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민당이 완전히 그 압승을 거두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저희가 예전에 브렉시트 얘기할 때 유럽과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이 극우들의 반란? 네, 그런 움직임들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본도 아 그러면 예전에 그 제국주의 이 수탈을 자행하던 나쁜 놈들 있잖아요. 그 나쁜 놈들 나라들은 예외 없이 이런 극우적 노선, 과거의 영광, 얘들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꿈꾸는 이런 놈들이 존재하지 않나. 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스페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물론 스페인도 이제 프랑코 그 뭐 파시즘 정권이 있긴 했지만 그리스라든가 남유럽 지역에서는 일정한 진보적 바람이 불고 있는데.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 모여서 그렇지. 바람 많이 불었죠. 아, 이번 총선 때. 예. 이런 바람이 언제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어쨌든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자기 임기 내에 이제 뭐 헌법 개정하고 싶다 이런 얘기 계속 해왔었잖아요. 평화 되겠네요, 이제. 네, 그럴 우려스럽고요. 그런 일본이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를 저희 오늘 방송 녹음하는 날이 11일 오후에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요. 내일 12일이죠.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해서 서울 시민들이 규탄 행동에 나선다고 합니다. 내일 오후 5시에 이 기념 행사가 열리는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 앞에서 서울 시민들의 행동이 있다고 하니 이 방송이 그 전에 업로드될지 잘 모르겠으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 앞에 많이 가셔서 이런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규탄하는 자리에 같이 좀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면 경전영화 라반트 네. 깃발 들고 라반트가 아직 깃발이 없어가지고 라반트 오프에서 모임을 하면 될 텐데 좋은데 딱 좋은 계기네요 좋은 계기인데 아직 깃발을 못 준비했지만 저는 가 있겠습니다 이 폭염이 끝날 때쯤 한번 깃발 한번 들고 우리 아 근데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를 왜 서울에서 하는 거예요? 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독일이 나치 전당대회 기념 행사를 예루살렘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달라 완전히? 아 그래서 이게 막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최근 몇 년은 계속 막 이 호텔 막 이런 데서 시내에서 하다가 최근 몇 년은 뭐 대사관 뭐 이런 데 들어가서 했대요 지네 대사관에. 근데 요즘 또 다시 근데 자신감이 생기진 않았을까? 그래도 고위 관료들이 와서 천황폐하 만세 외쳐주고 하니까. 아 이거 시내 나가서 해도 되겠는데 한국에서는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즘에 유로 결승 끝났잖아요. 포르투갈이 우승을 했는데 준결승에서 프랑스랑 독일이 붙었잖아요. 알고 계세요? 모르는데. 아 국제 정세에 민감하시면 어떡해. 둔감하시면 어떡해. 근데 저는 운동 경기 구경은 절대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운동 학생 운동도 운동이지 않습니까? 구경한 적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예. 어쨌거나 프랑스 독일 준결승을 하는데 프랑스 국민들 응원이 막 장난 아니었어요. 저 독일. 독일한테 반드시, 꼭 이겨야 돼? 독일한테 지는 건 용납할 수 없다. 프랑스 국민들이 한국말 잘하네요. 아니 뭐 불어로 뭐 꿀랑꿀랑 했겠죠. 근데 완전히 이거는 나치 전당대회 행사를 파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왜 몇 년 전에 그 유튜브 같은데 동영상 하나 떴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그 지나가는 차마다 그렇게 쌍욕을 하시면서 야 이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영상이.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유명세를 그 탔었죠. 자기들 행사 와서 뭐 천황폐하 만세 외쳐주고 더군다나 또 며칠 전에는 또 행정부 고위 관료가 나향호? 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 개돼지라고. 민중은 개돼지. 개돼지들 본 앞에서 뭐 자위대 행사를 하든 뭐 천황폐하 뭐 뭘 하든 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겠어요. 일본 놈들이 또 봤을 때는. 아니 근데 저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아왔던 그런 이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일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고. 야,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죠? 제가 예전에 방송 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일본 우익들이 한국을 볼 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나. 아니, 니들은 다카키 마사오를 숭상하지 않냐고. 그런 코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가 반민특위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부분이 정말로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야, 이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하는 이 현상, 우리 라디오 반민특위는 2017년부터 아, 좀 어렵겠다. 2017년 대선 해가지고 정권을 바꿔야 되니까 2018년부터 아, 그러면 좀 약간 너무 좀 그럼 내년에 정권을 바꾸죠 그러면. 아, 그럼 올해 지금 네. 그래서 어쨌거나 더 이상의 예, 자위대 기념행사는 이 땅에서 없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방송에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와, 그냥 방송실 녹음실이 그냥 어떻습니까? 꽉 차네요. 네. 키가 몇이에요? 80? 키 190입니다. 아. 키가 190이에요? 네. 우리 남편보다 더 크네요. 어, 저보다 크네요. 네. 당연한 소리를 왜. 네, 오늘은 풋풋한 20대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긴급하게 바꿨습니다. 제목했는데 이제 너무 칙칙한 분위기, 이 분위기에 맞지 않다 해서 청년 이즈 몬들. 뜻은 우리 경견영화 해석했어요.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아, 예. 저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하는 행사, 학생들이 하는 행사에 뭐 약간 캐치프레이즈, 행사 제목 이런 걸로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나 도대체 저게 뭔가, 무슨 뜻인가 저도 한참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모모 이즈 먼들 이런 뜻이 어, 이게 뭐 마마무라는 걸그룹의 노래 제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뭘 해도 된다. 마마무는 또 뭐야? 4인조 여성 걸그룹이래요. 네, 넌 뭘 해도 된다. 실력파예요. 실력파? 넌 뭘 해도 된다. 뭘 해도 괜찮다. 이런 뜻이라고 해서 청년 이즈 뭔데. 청년은 뭘 해도 괜찮다. 어, 좋네요. 어, 뭘 해도 된다. 너희들 열심히만 해. 해서 꼰대짓 한번 해보려고. 오늘 완전 딱 맞네요. 그러면. 네. 아, 좀 이해가 됐습니다. 곽 박사님 아직도 난감하시죠? 네, 저는 아직 난감합니다. 마마무는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요. 실력파 4인조 제가 뭐 최근에 치킨집 중에 뭐 반반 무마니 이런 치킨집은 봤지만 마마무는 뭐야? 아 진짜 제목이 그래? 반반 무마니 몰라요? 네. 아니 양념만 네. 튀김 반. 네, 그 무마니. 근데 그 아. 네, 상호 이름에 반반 무마니가 있거든요. 아, 주문할 때 많이 하는 말이에요. 아, 반반 무마니 주세요.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분들하고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마무라니. 예. 전 무를 많이 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저도 한번 꼭 노래를 들어봐야겠어요. 무조건 남기니까. 네, 하여간 청년이즈 뭔들. 청년은 뭔들 못하랴. 청년은 뭘 해도 잘하랴. 아, 잘하랴. 잘할 것이다. 잘할 것이다. 어, 뭐 이런 뜻인가 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제랑 맞습니다. 오늘은 학생운동 타임머신입니다. 80년대부터 2000년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 80년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역사니까 또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90년대는 또 헤쳐서 지나왔고. 오, 각 박사님 왜? 우리 여기 90년대 학생운동에 산 증인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 불안 외출. 아. 그래서 아니, 코드가 아직 살아있네요? 맞는 것 같아요. 90년대 학생운동의 이 증견자. 90년대 하면 사실 90년대 학생운동 하면 사람들이 보통 다 그냥 뭐 제 이름을 얘기를 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가끔. 네. 네. 많이 계시죠? 어, 그죠? 네. 네. 네, 아, 또 제 얘기를 그렇게 하려니까 참 민망하네요. 제가. 근데 윤기진이라는 이름은 많이 나오는데 네. 그에 대한 호불호는 명확히 갈리지 않을까? 어, 모르겠습니다. 전 좋은 사람들만 가까이 하나. 네. 이런 80년대, 정도가. 90년대 있고 2000년대를 저희가 이제 잘 모르니까 작년 2015년 한대련 대표를 맡으셨던 분을 모셨습니다. 김한성 씨. 키 190. 저보다 크다고 합니다. 어. 저 들어올 땐 몰랐어요. 딱 봐도 큰데 뭘 몰라. 아 근데 한대련 대표 책이에요? 의장 학생연합 의장 의장이잖아요. 네, 의장. 그러면 한대련 의장이라고. 자 한대련의 준말은 한국 대학생연합 준말이라 그랬잖아요. 아, 한대련의 준말도 있어. 제가 말을 잘못한 거거든요. 박 박사님 또 대답해 주세요.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 네 플레이는 아.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입니다.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 네. 아 이러면 안 되니까 내가 좀 낫지? 난 30대거든. 저희가
역사 방송을 하는데 여운형 선생님도 그러고 광주 일제 시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이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왔는데 지금 한대련 이름 풀네임도 모르면서 무슨 우리가 역사 방송을 한다고? 난 알아. 21세기 한국 대학생 연합 2015년 김한성 의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와. 와~ 네. 우리 특별히 또 방송 전에 또 게스트 음식 대접하기는 오늘 처음이에요. 아, 네. 대접하셨어요? 네. 20대니까. 우리 게스트 소개를 좀 네. 해주세요. 아, 예. 저 방금 소개받았듯이 작년 11기인데요. 11기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이고 11기면 11년째? 네, 11년째. 올해면? 올해는 이제 12기인데 와. 예, 올해는 아직 의장이 없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전남대학교 총학생 회장을 했었던 네. 작년에? 예, 작년에. 네. 김한성이라고 합니다. 아, 좀 데모 세게 하는 데서 오셨네요. 그렇죠. 예, 네, 뭐 선배들이 세게 했죠. 그럼 광주 태생은 아닌가 봐요. 사투리가 전혀 없는데? 태어난 곳은 광주인데 네. 이제 제가 경기도에서 좀 어렸을 때 유년기를 보내가지고 지금도 유년기? 지금은 이제 청년? 아니 저는 근데 학생운동 막 대학생들 그 학생운동 열심히 하는 대학생들 보면 나와서 발언할 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발언하잖아요. 뭐 사드 배치와 미국의 대북 제재 발표 북한에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발표하잖아요. 저는 전남대학교 요즘 학생은 안 그래요. 요즘 학생들 그러던데. 아, 요즘 예, 네. 요즘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죠. 예, 뭐 저도 나이는 어리지만 몇 살인데요? 제 28살입니다. 어. 그래요. 아, 그럼 좀 학생 운동에서 약간 많은 편이네요. 네, 많은 편이죠. 아니, 의장을 하셨으니까. 네. 아니죠. 의장도 젊을 수 있죠. 네. 4학년. 근데 요즘은 거의 다 2학년 마치면 군대 갔다 오고. 경제가 어려워서. 군대 갔다 오셨어요? 예. 현역? 현역은 아니고 제가 공익 나왔습니다. 왜 키가 너무 예. 커서요? 아니, 무릎을 다쳐가지고. 아, 근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이렇게 학생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니까 저희는 정말로 뭐라고 해야 돼? 기특하죠. 네, 기특하다. 대견? 대견? 네. 그거 아세요? 막 대학생들 많잖아요. 9.2역 사건에서도 드러났었고 세월호 투쟁이라든가 이런 국면에서 정말 그 대학생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학생들 보면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다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80년대는 없지만 80년대는 없지만 90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금까지 학생운동이 어떻게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학생운동은 또 어떻게 갈 건가까지 한번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돌풀처럼 타오른 학생운동 언제부터 얘기할까요? 80년대도 워낙 방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80년대 하면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건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이때 그 휘발유 날라가지고 형 5년형 받았던 김은숙 선배님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이제 불치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래갖고 제가 갓 출소해가지고 아 감옥 얘기 안 하 그랬는데 아 진짜 감옥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갓 출소해서 네. 인생에 그 다 걸쳐 있는데 그 하여간 감옥에 나오자마자 그 녹색병원에서 그분 쾌유를 비는 문화제를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네. 학생운동 선배님이니까. 네. 그러면서 아 부산 미문화원 하면 문부식 씨 책임자 한 분만 알았는데 그 외에도 열 몇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 내 삶을 그날 문화제에서 쭉 보면서도 참 저희처럼 학생운동 이렇게 하시다가 미국한테 갑자기 광주 사태 벌어지고 나서 어? 5.18의 배후에 미국이 있었구나 하면서 저희 같은 일반 이제 젊은 20대 청년들이 완전 들고 일어났죠. 일어나서 바로 미국이 책임져라 광주 학살 이러면서 방화를 했죠. 부산 미문화 이때 책임자 나이가 책임자가 문부식 씨였잖아요. 총 책임자가 네. 그때 나이가 23이었습니다. 아... 그런 지금 우리 김한성 의장님이 지금 28이니까 네, 5년 그렇게 전 뚜렷하게 뭐 크게 뭐 좀 불을 지르거나 이런 게 하신 게 아, 예, 저는 없습니다. 아,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한대련 네. 학생들의 마음이 깨끗합니다. 네. 최근에 좀 뭐가 걸려있긴 한데 최근에 뭐? 아, 작년에
민중총궐이기 때문에 11월 14일? 네. 아, 그 한상근 위원장님 5년형을 받으셨던 그 민중총궐? 예, 예, 맞아요. 네. 그걸로 제가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럴 때 뭐 하셨나요? 그때 거기 공동 투쟁 본부? 아~ 네, 거기에 같이 대표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네. 아, 그때 참 한대련 의장이셨으니까. 네, 작년이었으니까. 네. 네, 그때 그래서. 아, 그럼 한상균 위원장님 5년 받았을 때 덜컹했겠는데? 그죠. 제가 거기 계속 있었으니까 저도 회의도 같이 하고 막. 아, 저도 그거 배우 책임자로 지도부로 저도 조사 받았어요. 아, 근데 지도부로서 역할을 다 하셨나요? 아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얘기했죠 가서 저는. 인도에만 서 있었다. 인도 위에만 서 있었다. 사진이 있더라고요. 인도 위에 서 있었다. 자세히 보세요. 이게 인도인지 도로인지. 아, 인도인데요. 저 가겠습니다 하고 나왔죠. 아, 승결라님은 정말 그런 면으로 승결하다는 걸. 그리고 저는 민중총궐기 저기 무슨 처음에 대표자들 회의할 때 전 안 갔거든요. 회의 명단 쭉 보세요. 제가 참가했던가요? 안 했는데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혐의 없음으로 작년에 끝났어요? 네, 조사받고 나왔고. 아, 근데 한대령 의장님 그럼 우리 걸리셨구나. 올해 이번 방송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요? 뭐 청년이 스먼들이 아니고 낫 네. 윤기진 벗 김한성으로 괜찮다. 어때요 이제?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웃지도 못하겠고 무슨 뜻이에요? 아니 저기 네. 윤기진이 아니라 김한성이다. 윤기진은 아, 네. 가고 김한성이 알겠습니다. 왔어요. 경기년 알아듣고 웃으신 거예요? 네. 웃고 본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낫, 벗 아, 이런 것도 못 알아들어요. 아, 너무 오래돼갖고. 하여간 부산 민문화원 방화 사건. 그래서 좀 더 약간 아 이런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82년이죠. 82년에 부산 민문화원을 들어가셨구나. 이렇게 처음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이른바 부미방이라 그러잖아요. 부미방. 근데 저희가 그런 걸 볼 필요가 있죠. 학생운동 이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 전대협. 그리고 막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모여서 스크럼을 짜고 전경과 대치하고 화염병과 막 투석이 막 난무하는 그런 이 대학가의 투쟁 양상은 사실 1980년대잖아요. 그런 모습은 70년대에도 별로 없었고 일상적인 모습이 60년대에도 별로 없었고 50년대에는 전혀 없었고 근데 어찌하여 1980년대부터 그런 학생운동이 봇물 터지듯이 터져 나왔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증이 들지 않으세요? 거기에 네, 대해서 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 얘기가 있죠. 학생운동이 어떻게 대중적으로 터져 나왔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 학생운동이 그때 공안당국의 발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회주의 좌파 혁명 이론 마크스 레닌주의를 탐독하고 북한의 주체 사상을 탐독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학생운동이 바로 1980년대부터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양상이 함께 변화가 되는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까지 학생운동은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민청학년 세대라고도 이야기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그런 이미지. 네. 그 이전에 보면은 뭐 4.19 세대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는데 그런 분들이 가지고 계신 전반적인 이 운동의 방향이나 지향들을 보면 박정희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대략적인 이제 학생 운동의 양상들을 보면 그래서 아 타는 목마름으로 이런 이제 그 자유에 대한 갈증으로 정리가 되는 그때는 그게 네. 긍정적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박정희만 죽으면 이 땅에 해방은 올 줄 알았는데 그 박정희가 예, 다카키 마사오죠. 1979년에 10월 26일에 시바 쓰레기를 먹다가 그죠? 예, 총 맞아 죽었잖아요. 아, 그럼 약간 이해가 되네. 그 60년대 말 70년대 초중반에 네. 민주화운동했던 네. 선배들은 약간 그런 정서가 있더라고요. 김재규를 네. 영웅시하는 정서가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거랑 약간 맞아 떨어지는 게 박정희만 죽으면 모든, 세상은 네, 모든 그렇죠. 이제 모순의 근원이 박정희다. 운동의 모든 이제 종착점과 목표가 박정희 유신철폐. 유신철폐의 그러니까 긴급조치 세대분들을 다 이제 아우르면 대략 그런 방향의 운동 아니었나. 그래서 운동이 주장이 선명하고 대신에 이제 그 하나로 그러니까 그 당시만 보면 이제 학생운동 내에 이런 그룹 저런 그룹이라고 하는 물론 소규모 그룹들은 있지만 그분들이 추구하시던 지향은 대체적으로 유신철폐, 독재타도 요 8글자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그러니까 깔끔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늘날의 이런 이제 제도권에서 충분히 흡수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되는데, 문제는 이 79년 12.6 때 박정희가 죽었어요. 그런데 박정희가 죽었는데 이제는 전두환이 나왔어. 벗겨지게 나왔단 말이에요. 저건 뭐야? 박정희가 죽으면 모든 게 이 해결되고 민주화의 봄이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뭔가 문제가 있다. 대체 왜 이러냐? 라고 되면서 8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찌하여 박정희가 죽었는데도 민주주의는 오지 않는 것인가? 라는 데 대한 청년들, 그죠? 당시에 대학생들이 이 치열한 고민을 사색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파고 들어가다가, 그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에 대한 내용, 진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이 권력과의 대결을 벌였던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던 과정에 막스주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련의 레닌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가 대학가에 이제 보급되기 시작을 하는 게 80년대 흐름이 되고, 그리고 또 그와 비견하게 민족의 관점에서 남쪽이 있다면 이제 반대편에 이제 북쪽. 그래서 아, 그러면 북한의 사회주의 운동 어떻게 진행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이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 그죠? 대략적으로 그런 학생 운동이 일종의 한국 사회, 단순히 박정희라는 1인을 이제 끌어내리는 그런 운동에서 더 깊게, 더 발전, 심화돼 나가서 이 사회의 구조를 변화해야 되는구나, 라는 대로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한 가지 이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은 그러한 이 학생들의 사색이 계속적으로 진전되는 그 과정에 이 한국 사회 모순의 근원에는 바로 미국이 존재하고 미국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5.18 광주 항쟁인 광주 시민이 저렇게 처절하게 그런 유혈 진압 속에서 전두환 신군부가 집권하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5.18의 이 원흉으로 미국을 지정하고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는 부미방 투쟁 이후에 많은 대학생들이 실제로 한국 사회 모순의 근원으로 미국을 인식하고 미국과의 관계, 한미 관계에 주목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 부미방 사건이 전체 학생 운동사에서, 그죠? 반미 투쟁,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 그동안 그 이전은 한미동맹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모든 청년들이 미국을 다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어릴 때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저도 어릴 때 맨날 지도 펴놓고 애들 왜 막 로봇 장난감 노래하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보면 맨날 소련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다 이제 먹고 있는데 미국이 와서 도와주는 그런 게임하고만 놀았단 말이죠. 친구들하고. 근데 이 80년 5.18을 계기로 청년들의 인식이 완전히 전환되지 않느냐. 반미의 열풍지대로 그렇게 된 하나의 계기가. 어떻게 우리 김한성 한대련 전 의장님도 요 사건은 아시죠? 예, 예, 사건 알고 있죠. 네. 뭐 학생들이 볼 때는 어때요? 문화원 방화를 했다. 방화를 하는 거를 자체를 생각도 못 하고. 사실 요새 아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그 뭐지? 지금은 무슨 미국 지금도 학생들이 미국을 많이 좋아하고 그런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막 옷에도 막 성적이 그려져 있고 그런 게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공부도 하고 예, 그랬지만은 일반 학생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예, 그냥 근데 좋아한다는 건 예전보단 덜할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는 진짜 약간 여행을 가도 미국을 가고 싶고 물건을 써도 미국 물건을 쓰고 싶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진 않죠. 뭐 여행 가면은 보통 유럽 여행 많이 가고 물건은 뭐 그냥 아무거나 막 쓰고요. 아무거나 막 쓰고. 근데 문화 같은 걸 좀 뭐랄까 뭐 노래나 클럽을 간다거나 이런 게 좀 거기서 들어온 게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좀 남아 있는 노래와 예전에 영화? 예, 네.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이제 역사 딱 보면서는 이게 딱 그렇게 보면 사건적 배경이 된 건 5.18 광주잖아요. 근데 왜 부산에서 먼저 했을까? 근데 실제 한 학생들을 보면 이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나 부산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한데 역사 자료 딱 보니까 처음 이 그 문화원 방화 사건은 광주에서 먼저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80년에. 80년 5.18이 끝나고 그 80년 해가 알고 계셨어요? 알고는 있습니다. 예.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이거를. 광주 지역에 또 학교를 나오시다 네. 보니 알고만 있었어요. 근데 이게 크게 큰 사건이 되지 않아서. 근데 부산 민문화원은 감춘 거죠? 예? 네? 감춘 거죠, 좀. 예, 감춘 것도 있고
부산 민무 나온 사건이 너무 컸던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고 완전 소각을 시켜버렸잖아요. 전소. 문화원을. 근데 광주는 소각을 못 시키고 그냥 약간 방화가 났다 금방 꺼지고 인명피해가 없고 하니까 쉬쉬했기... 아 그러죠. 감춘면이 있죠. 쉬쉬하면서 뭐 그랬었더라고. 미문화원 방화사건이 80년, 82년, 83년 이렇게 이어지다가 또 큰 규모 처음이죠. 큰 규모 이렇게 학생 시위는 처음 터진 것 같습니다. 86년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건대항쟁이요. 네. 네. 86년 건대항쟁이 그 예전에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에 발만 걸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96년 연대투쟁이죠. 네. 연대투쟁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뭐 저는 우리 승글라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봤던 소설책 중에 기억나는 게 5월 때 어, 봤어요? 아, 그럼요. 저도 봤는데 제가 또 카리스타 아닙니까? 책은 봐봤죠. 저희는 줄 긋고 이름 다 외웠어요. 아 그래요? 네. 박격포. 예. 네. 그 아 몰라요? 네. 아 압니다. 자기 학교 선배인데? 네, 저희 선배들. 그 왜 5월 때를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건대 애학투련 10월 달에 애학투련부터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듬해 87년 6월항쟁으로 그래서 87년 6월항쟁이 터지는 그 국면에 어, 그 소설의 말미에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기억 안 나요. 네. 반년 만에 솔직히 예. 네. 그 나오거든요. 반년 만에 우리는 이겼다고. 막 그런 이겼다는 단어는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겼다는 얘기 단어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뉘앙스가 반년 만에 이런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아 그때 그게 딱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아마도 80년대 학번 선배님들이 계신다면 이 86년의 건대 투쟁과 87년의 6월 항쟁을 하나로 엮어서 그죠? 그러니까 10월이잖아요. 건대 애학투련이 86년 10월부터 이듬해 87년 1월에 바로 터지죠. 영향이 없을 수 없겠죠. 박종청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 그게 87년 1월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후에 그 87년 봄에 이한열 열사 사건이 터지고 그죠 초여름 네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국면에서 이제 완전히 터져 나오게 되는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이 되니까 제 생각에는 그 86년 건대항쟁과 87년 유월항쟁을 하나의 쌍으로 이어가지고 좀 설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86년 애학투련은 그 당시만 하면 단일 사건으로 최대 구속자를 낳았던 학생운동의 그 하나의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응답하라 1988 있잖아요. 응답하라 1988에 뭐 이 건대항쟁을 가지고 쓴 건 아니지만 마치도 그런 거를 보여주는 뉘앙스가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라. 네, 보라. 성보라. 네, 성보라가 맞아요. 정보농성. 네, 그 이제 거기는 무슨 정치 당사 정보농성을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옥상에서 머리띠 묶고 이제 으쌰으쌰 하는 장면이 TV에 잠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아, 86년 애학투련 투쟁을 당시 전두환 정권이 보도하던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 정권농성을 벌이고 있던 그 정도로 80년대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었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연행자가 1,400여 명 그렇죠. 구속자가 1,2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1,288명 네. 구속자가 말씀하셨던 네. 대로 다음 해 투쟁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대략 이렇게 되면은 모르긴 해도 학생 운동권에 뭐 씨가 많으지 않나. 아, 그렇죠. 네, 흔히 이야기. 근데 또 모인 사람들이 들었던 기치가 뭐 내용에서도 뭐 미국의 종속적인 이런 거를 끝내자 뭐 이런 구호도 구호지만 좀 특이한 게 이제부터 학생 운동은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투쟁으로 전환을 하자. 큰 규모로. 그리고 대표자도 민주주의적으로 뽑고 민주주의 중앙 집권 원리를 적용해서 운영도 하고 하면서 절대 기존의 학생운동과는 달리 약간 공개적이고 뭐 합법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물리적 폭력 위주로만 하지 말고 대중적으로 네, 네. 대중적으로 하자 이런 기치를 들었기 때문에 당한 거 아닌가. 그리고 학생운동에 이렇게 뭐 반외세 반독재 그리고 대중운동을 이분들이 먼저 들었던 거고 이때 또 당시에 CA라고 재헌의회 네. 의회를 새로 만들어내자 이렇게 싸우시던 약간 분들도 있고 이분들한테 또 힘을 합쳐서 싸우자 단결해서 싸우자는 제안도 만들면서 그날 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상당히 87년 6월 항쟁 이런 국면에선 학생운동에서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선과 지향을 가진 분들 아니었나. 근데 이게 그래서, 그냥 네. 결성식 뭐 이런 거였죠?
네. 근데 처음 결성식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을 해서 이렇게 대규모의 연행자가 생기고 구속자가 생긴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정권이 1288명을 그죠? 공산혁명분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간첩이다. 예, 그래가지고 데모하러 모인 학생 1,400명 중에 그게 이제 선포식이죠. 1,400명 중에 1,300명을 구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성보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때 정권이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 운동이라 그래봐야 안 보이는 데서 3,3,5 자취방에 모여서 쑥떡쑥떡쑥떡 이러고 그냥 유인물 몇 장 뿌리고 말고 이랬을 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천 몇백 명 되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전국의 대표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때 뭐 책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천여 명이 넘게 모이니까 이 진짜 뭐 공산폭도 이런 게 아닌 건 알지만 이게 위협적이라는 건 되게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정권에. 실제로 학생운동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워낙에나 박정희 유신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학교에서 투쟁을 한번 벌이는 것도 왜냐면 학내에 경찰들이 상주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했어요? 도서관에서 막 이 밧줄을 매달고 매달려가지고 점거 투쟁을 벌이고 아니면 예, 삐라를 던지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개 맞듯이 맞고 그때는 뭐. 정했대요. 형량도 네. 정해졌대. 삐라를 뿌리면 2년 6개월. 네. 형량도 정해져 있대. 삐라 한번 뿌리면 2년 네. 6개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실제로 학생운동 진영 내에서 그런 주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삐라를 뿌리는 방법이 소모적이잖냐. 한번 뿌리고 잡혀가가지고 2년 6개월 그리고 전방부대로 이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학생운동을 할 사람들이 계속 사라져버리니까 운동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느냐 그런 논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80년대 들어오면서 학생운동이 두 가지를 만나게 되는데 세 가지를 만나게 되죠. 하나는 미국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학생운동이 이른바 외국에 다른 나라의 진보운동을 알게 됐다는 거 이런 부분이 또 하나가 존재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학생운동이 지금까지는 아까 김계란님 말씀하신 것 순결란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서클 그룹 있잖아요. 3,3,5 쑥떡쑥떡 그러니까 왜 진보 진영은 이런저런 분파로 뭐 분파도 이렇게 많고 말이지 뭐 당도 저렇게 많고 왜 이렇게 뭉쳐지지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한국 학생운동의 뿌리가 있어요. 한국 학생운동이 그때부터 이 서클 중위로 3명, 5명 자취방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운동을 논하고 민주주의를 논하던 그런 기류들이 그러니까 그런 서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게 지역 단위로 이렇게 굳어지다 보니까 오늘날의 여러 가지 의견 그룹으로 이게 존재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러던 이른바 서클주의라고 하던 그런 소규모 학생운동이 이 대공업적으로 적극적으로 운동의 대중화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80년대 애학투련의 하나의 변화가 아니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두환 정권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또 이제 87년 6월 항쟁이 학생들이 큰 역할을 했잖아요. 6월 네. 항쟁 촉발의 역할도 했지만 촉발되고 나서 6월 달에 명동성당에 수백 명이 주대기 학생들이 농성을 버티고 그렇습니다. 시청이나 남대문 외곽에서 또 학생들을 대거 조직화해 나와서 6월 항쟁을 지속을 시켰잖아요. 네. 터질 때까지.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대협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우리 학생회를 건설하자. 큰 규모 대중운동을 하자. 뭐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부산 미문화 방화 사건부터 건대항쟁 그리고 87년 6월 항쟁 등 살펴봤는데 한 가지 좀 공통점이 있죠. 종래에 있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 시절에도 뭐 운동의 선배들 이를테면 뭐 60년대 그 4.19 세대 아니면은 그 5.18 세대분들이나 이런 당시에 뭐 서울역 회군을 뭐 유시민 씨가 뭐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지만요. 근데 종래에 선배님들이 계시겠지만 80년대를 보면 80년대 그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그 시대의 이 횃불을 직접 스스로 찾아나간 면이 저는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 그냥 선배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당시의 대학생들의 정서에 맞는 새로운 방식 이를테면 서클주의 아니, 선배들은 3명, 4명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좀 대중적으로 나가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이론을 접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데서 자신감도 좀 그죠? 없었을 거야. 그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그렸던 변호인 영화 보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역사는 무엇인가? 이에치카. 저도 그거 대학교 1학년 때 봤어요. 근데 이에치카 역사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아니, 되는. 대학교 1학년 때 이에치카 봤는데 왜 데모를 열심히 안 했어요? 저 얘기했잖아요. 입만 살았다고. 저 그때 입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지금도 입만 살아있지만 선배들이 나중에 저한테 실토하기를 너 때문에 진짜 머리 아팠다고 그런 그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런 걸 기반해가지고 88년도에 이제 새로운 또 아까 뭐 5.18 광주에 대해서 광주의 배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하나 그리고 운동의 자신감에 비롯해서 운동 대중화로 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임수경 89년도 있잖아요. 네. 89년도 방북하기 전에 88년도에 전 이게 더 신선했거든요.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를 하는데 그냥 이름 없던 후보가 공약을 낸 거예요. 근데 공약을 냈는데 전 세계적으로 토픽이 된 거예요, 이게. 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그 대학생, 총학생의 선거에 공약이 이런 게 나왔다. 뭐, 남북 김일성 종합대학과 서울대학이 체육 교류를 하자. 그래서 축구대회를 하자. 이 공약을 딱 내건 거예요. 근데 그분은 떨어졌어요. 그분 되게 유명한데 북경반점 옛날에 99년에 북경반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주인공 하셨고 김준기 유재석 후보 아네요? 유재석 후보 네, 네. 그분이 송환 주인공도 하셨는데 그 비전향 장기수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김동완 감독이신가? 하여간 송환의 그 주인공 하신 분인데 그분이 총학생회장 후보였어요. 떨어졌어요. 네. 근데 네. 그리고 안 됐죠 당연히. 근데 그때는 약간 이게 기대가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노태우 정부가 국방정책 얘기하기 좀 직전이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약간 가능성은 본 거예요. 전혀 불가한 건 아니었고. 그때가 한창 그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하다가 아마 88년이라고 하셨어요? 88년이면 예, 그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가 이제 한창 9시 뉴스 데스크에 회자되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근데 그때 딱 실패하니까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 전대협의 기백? 임수경 선배를 북으로 보냈죠. 아, 그건 네. 충격적이었죠.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는 제가 80... 그 장면이 기억나요? 아, 그럼요. 89년이잖아요.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예. 네. 제가 그때는 또 그때 뭐 하셨어요? 태어났습니다. 89년도에? 예, 그때 네. 태어났습니다. 네. 제가 저희 집도 몰라요. 세 살았는데 저희 집이 그때 한 지붕 다섯 가족이었어요. 한지붕 세 가족 중에서 그러니까 다섯 집이 그러니까 주인 집에 네 집이 세 살았는데 저희 말고 다른 집에 대구에서 예 아기가 이제 그때 두 살짜리 아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컸으면 우리 지금 김하성 의장처럼 예, 그렇게 되겠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어쨌거나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제가 그때 성당을 다닐 때였어요. 저는 또 성당도 열심히 다녔거든요. 하여튼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임수경 빨갱이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빨갛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제발 하나님 아버지 저 전대협 빨갱이들을 버려주시옵소서 이러고 제가 그런 기도를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그 기억이 나요. 제가. 왜냐하면 뉴스에서 그거 보고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아니 대한민국의 대학생이 평양 가가지고 저 뭐 하는 거야 저거 지금 저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와, 그 장면은 기억 안 나는데 저 장면 기억나요. 뉴스 나왔잖아요. 임수경 선배 집으로 형사들이 들이닥치고 기자들이 들이닥쳐서 그 아버지를 네. 인터뷰하고 괴롭히던 그 장면은 기억나요. 근데 아버지가 무슨 그래서, 공무원인가 그러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잘렸죠. 그래갖고 그 장면을 보면서 와 빨갱이가 진짜 무섭긴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나라 전체가 그 집을 공격하는 네. 걸로 보이니까 대국민 사과도 네. 하셨다는 거야 아버지가. 아니 저는 또 아버지가 공직에 계시다가 잘린 걸로 치면 이후에 방북대 보였던 황선 대표님도 그렇죠. 그렇죠. 저희 장인 어른도. 네. 근데 저기 잘린 게 아니에요. 저희 장인 어른은 아, 자진 경찰의 약간 고위직이었죠. 근데 검찰이 더 높잖아요. 검찰에서 부른 거예요. 장인 어른보다 한참 어린 애가 엄청 심하게 모욕을 준 거예요. 딸에 대해서. 네. 막 빨갱이 뭐 별의별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인신공격까지 막 하고 하니까 딱 돌아와서 사표를 내버리신 거죠. 아. 뭐 밀려나신 거죠. 밀려나신 건데 밀려나기 전에. 장인어른 표현으로는 그래요. 당신이 냈다. 황선을 욕하길래 못 참겠더라. 딱. 뭐 딸도 비슷합니다. 그 기질은. 그래서 제가 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여간 뭐 임수경 선배가 이때 가셨죠. 가셔서 그 장면은 기억납니다. 나중에 봐서 알죠. 딱 평양 순환공항 딱 내려가지고 전대협 대표로 외대, 외대 한국외대 네, 한국외대 86학번 불어불문과 네, 불어불문과 그거까지 빠르기요, 네, 네.
임수경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딱 하는데 그때는 그때 옷도 기억나죠. 전대 여러분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청바지에 흰 티 딱 입고. 네네. 그래서 이때 하면서 처음으로 약속을 한 거죠. 이북의 대학생 대표와 한국의 대학생 대표가 오 만나니까 너무 좋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자. 정기적으로 만나기 위한 기구를 만들자 하면서 이제 그때 조국통일 범민족 청년학생연합을 결성하자. 그리고 범청학년 그게 범청학년이죠. 줄여서 그렇게 되었군요. 전 범청학년 의장님. 네, 제가 10년 동안 의장을 한 그 단체를 만들었죠. 네. 아, 그리고 그 단체 만들기 전에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이 공동으로 8.15 된 행사를 하자 해서 이제 범청학년 통일대축전이라는 거를 합의를 하죠. 그러면서 사실 통일운동이 그때부터 대중화된 거죠. 그렇죠. 네. 그전에는 통일 얘기하다 잡혀가는 사람도 많고 뭐 임수경은 사실 거의 통일이라고 하면 거의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당시의 보도의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이후에 또 사석에서나 이러저는 때 임수경 나중에 또 국회의원도 되지 않았으니까 된 적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차마 제가 중학교 때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이제 이 방송 들으실지도 모르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들어도 그냥 웃고 말지 않을까요? 사과하세요. 그때 그랬던 거. 아니 근데 그때 그랬던 걸 사과하는 마음으로 제가 어릴 때 뭣도 모르고 제가 또 고향이 TK지 않습니까? 베라벨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 전부 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금 라디오 반민특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거나 미문화원 방화사건이 그렇고 건대항쟁이 그렇고 87년 6월 항쟁은 그런데 임수경 대표의 당시의 방북 이것도 민족 문제 학생 운동이 민족 문제도 책임지겠다 통일도 전대협이 해내겠다 이 부문이 새로운 또 하나의 돌파구였고 반향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물론 89년도에는 엄청 사회적 논란을 빚었고 아마 전체 국민들 분 중에 과반수 이상은 잘 이 정서적으로 이해를 못 하셨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로부터 10년 뒤 어떻게 됐습니까? 대중화가 됐죠. 6.15 공동선언으로 대결을 가시고 남북의 화해 협력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 10년까지 걸린 것도 아니에요. 90년대 초반 이 범민족 대회 네. 어른들은 범민족 대회를 하고 8.15 때 청년 학생들은 범청학년 통일대축전을 하고 네. 93년, 4년 이럴 때 통일운동은 이미 대중화가 거의 된 상태죠. 그래서 뭐 8.15 행사한다 그러면 종로에서 10만 이상이 서울에 다 모여가지고 축제장처럼 그때 마이크 잡고 연설하시던 분이 문익화 목사님 같은 분들이 통일은 됐어요! 막 이래 소리 지르고 네. 몇 년, 10년까지 걸린 것도 아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탄압이나 통일운동에 대한 뭐 이런 게 강해지면서 지금에 와서도 뭐 좀 길어진 느낌이 나긴 하지만 국민들한테 통일의 구호가 던져지자마자 이미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그리고 그게 너무 합리적이었거든요. 87년에 대선 때 다 이긴 대선 진 게 YSO가 DJ와 단합이 안 된 문제도 있지만 더 큰 게 그때 칼기가 그렇죠. 폭파된 거잖아요. 마유미.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실 고민이 많이 됐죠. 아, 다 이긴 민주화 정권교체였는데 북한 때문에 졌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북한의 관심이 가서 자연스럽게 간 거죠. 사실 전대혁 같은 경우는 뭔가 이념적이거나 이렇다기보다 5.18 배후에 미국이 있었네? 랑 똑같은 거죠. 왜 북한이 우리 한국 선거에 이렇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지? 하면서 북한 만나봐야겠다. 만나니까 말이 통해. 통일의 의지가 강해. 오, 통일 사업 해보자. 너무 자연스럽게 간 거 아닌가. 뭐 요 흐름으로 해서 결국 93년 전대협이 6기까지 92년 6기까지를 하고 좀 더 대중 노선 좀 더 학생의 체계를 좀 더 전면화 시킨 노선으로 이제 한총련 한국대학총학생연합이 결성이 됩니다. 93년은 전 기억나요. 93년? 네, 재수할 때니까. 아, 구사학군이시잖아요. 네, 서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서울이. 그때 대학생들이 13만 명이 서울로 온 거예요. 그 한총련 출범식이 고려대학교에서 있었고 근데 13만 명이 그때 1기 아니에요? 1기요. 1기. 네. 13만 명이 서울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왜 막혔는지 몰랐어요. 네. 너무 꽉 막혀. 나중에 이제 학생들 때문에 그때 욕 엄청 했죠. 뭐 학생들 때문이야. 전격 버스 때문에 그랬겠지. 아, 그때는 학생들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때는 학생들 한번 뜨면
도로에 너무 많았어요. 보도 블록에 남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랬고 13만이 말이 13만이지. 네. 13만이 서울 시내에 돌아다녔다고 생각해봐요. 네. 우린 그 숫자가 이제 뭐 큰 뭐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다 모여야 그 숫자를 그쵸? 한 번씩 만드는 건데 그때는 학생들이 때? 또 얼마나 또 빨리빨리 그때는 뭐 총학생의 깃발, 단과대 깃발, 과 깃발, 동아리 깃발, 학회 깃발, 선봉대 깃발. 한 학교에만 깃발이 수십 개씩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일사불란합니까? 일로 가자, 일로 가, 일로 가. 서울시내 완전 마비가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93년 출범을 하고 94년은 뭐 제일 회자가 많이 된 거는 쌀개방 반대투쟁. 쌀개방 반대투쟁. 예. 94년 초예요. 그건 저희 대학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엄청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아, 씨, 우린 쌀개막을 막았어, 임마. 어? 하면서 제가 탈패였거든요. 마당극하는. 마당극할 때 이제 저보고 배역을 주더라고. 김영삼 배역을. 지금도 기억나네. 쌀개방을 추진하는 김영삼 역할을 내가 하고 이제 딴 선배나 동기들이 이제 저를 욕하고 막 공격하는 이제. 동기가 욕했어? 네. 94년 그랬었고 95년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전두환 노태우. 네. 전두 체포계에서. 네. 그때 제가 1학년 때는 데모를 열심히 안 했어요. 네. 1학년 때 술. 1학년 1학기 때 목표도 있었어요. 전 미팅을 10번 이상 한다. 저도 그런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 네, 대학 다닐 때. 1학년 때는 안 그러고 그냥 학교에서만 좀 하고 2학년 때도 그러려고 그랬는데 2학년 때는 진짜 과에서 다 나갔어요. 과가 40명이었는데 20명이 나갔어요. 20명이. 근데 20명이 매주 나갔어요. 매주 그 정도로 나가니까 서울 시내 나간 몇 명이 있어요. 매주 나가는데 매주 2-3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하는 거구나. 좀 대학생활이 적극적인 사람은 시내를 나와야 되는구나. 95년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또 이제 충격 먹은 적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카이스트 근데 95년도에 2학년 되니까 과를 정해요. 화학과인데 그때 저희 과에서 조인트 MT를 갔어요. 조인트 MT. 아, 전 그걸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성신여대? 성신여대? 아, 요즘도 그게 있어요? 하여튼 뭐 저는 안 해봤습니다. 서울에, 네. 서울의 여대랑 조인트 MT를 갔어요. 가기로 했는데, 토요일 날. 그게. 우리는 우리 과 여학생들이 끝까지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못했어요. 그게 취소된 거예요. 근데 카이스트는 여학생 별로 없잖아요. 다 남았으면 그 취소는 왜 취소된 줄 아세요? 아니, 그과 애들이. 데모라구나. 그과 애들이 뭐 서울 뭐 전노 체포 총궐기 대회 간대. 그래가지고 조인트 MT가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래 저는 이제 과대 애들하고 모여가지고 야 우리 몇 명 모이냐 어디로 가냐 이러고 있는데 맞아 그때 과대 능력 네. 과대표 능력이 그거였어요. 네. 그리고 조인트 MT를 성사시키냐 마냐 선배들은 계속 저한테 연락 오죠. 야 너 주말에 대전역 나오냐 뭐 연락이 오죠. 아 선배 우리 다음 주에 퀴즈가 있어가지고 뭐 시험부터 봐야 되고 일이 좀 많이 바쁜데요 해놓고 이제 저희 과 애들끼리 막 그러고 있었는데 연락이 딱 온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과 과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애들 뭐, 야, 그러니까 제가 운동권에 약간 한 발 걸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야, 니들 뭐, 일 있어? 뭐, 거기 뭐, 대보라 건데? 그래서 저 순간,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일말의 양심이 있어요. 그럼 같이 서울에서 대보를 하러 가가지고 MT를 해야지. 일말의 양심이 있었죠. 아, 그때까지 잘 나갔죠. 서울에서 뒤풀이 하시면 됐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였으니까, 진짜 그 당시 학생 운동이, 정말 대중적이고 보편적이었다는 맞아요. 거. 힘이 네. 있었어요. 95년도에 봄에 일본의 총리 와다나베였거든요. 와다나베가 위안부 또 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고 밤에 술을 먹다가 삐삐 소집을 받고 동국대 강당에 모였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이제 화염병 만들고 그리고 새벽 5시에 일본 그 안국역에 있는 일본 문화원 거기 가가지고 이제 불을 홀라당 1층을 홀라당 태웠거든요. 전설을. 근데 전 안 잡혔어요. 지하철에서 맞다가 맞은편 지하철 문 열릴 때 거기로 뛰어 들어갔고 제 친구들 다 잡히고 그때 몇십 명이 잡혔는데 다 훈방으로 나왔어요. 신기하죠. 불을 질렀는데 불을 홀라당 태웠는데 그때 저는 체류탄 완전 뒤집어 쓰고 도망간 다음에 목욕탕 갔다가 이제 학교 가려고 너무 매워가지고 목욕탕에서 딱 씻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불탄 게 딱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 그래서 하는데 아저씨 딱 보면서 막 우리 대학생들 역시 안 죽었네 막 이러면서 막 아저씨들이 막 훌렁 먹고 딱 앉아갖고 칭찬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하고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지어 그 시절에는 카이스트에서도 그죠 화염병 만들었어요.
아 그래? 카이스트에서 화이브 만들다가 근데 또 얼마나 애들이 과학적으로 만들었을까? 애들이 네, 문제는 문제가 근데 그 뭐 신나와 비율이 뭐 어떻게 애들 막 입을 살았어 막 떠들고 있는데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저희 학교에 마징가 탑이 있어요. 여대도 네. 던질 때요. 네. 근데 마징가 탑에서 화염병을 시험해 본다고 몇 개를 테스트하다가 마징가 탑에 불린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방대에서 출동해 왔는데 알고 봤더니 학생들이 화염병 만들어서 테스트하다가 불이 났다더라. 학생들 조심하지 그랬냐고 그러고 그냥 갔어. 네. 그런 네. 아 그러네. 그때는 축제 때도 미국 성조기랑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부시 아버지. 아버지 부시. 아버지 부시 얼굴이랑 성적이 그려놓고 축제 때 화염병 두 병에 500원씩 받고 던지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노천극장 완전 500원씩이나 받았어? 새벽에다가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 옆에서 후배들은 계속 만들어 빨리 시간이 없어 빨리 만들고 우리도 그거 한번 하면 완전 돈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선봉대도 옷 맞춰 입고 막 괜찮은 수익 사업이었군요. 그리고 철공소 가갖고 쇠파이프 가볍고 얇고 긴 걸로 다시 뽑아오고 막 공소시효 끝났죠? 하여간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96년에 연세대에서 통일축전하러 모였다가 깜짝 놀랐죠. 통일축전하러 딱 들어갔어요. 전 통일선봉대였거든요. 그리고 막 고생하는데 약간 낌새가 이상했어. 서울 연세대 이제 마지막 10일 동안 고생하고 대구 다음에 딴 데를 가야 되는데 경북대에 모였는데 한 청년 대장이 딱 와서 물어보더라고. 지금 서울 연세대 들어가면 막힐 수도 있다 그러는 거야. 집에 돌아갈 사람 돌아가래. 진짜 몇 명 돌아갔어요? 두 명인가 세 명인가? 근데 보통 막히는 거니까. 근데 그때까지 학생운동은 약성 박수를 받고 싸우더라도 다음날 웃으면서 뒤풀이하고 그렇죠. 이런 건데 언제나 이 거리에 나서면 시민분들이 박수 쳐주시고 네. 근데 그날은 뉴스도 주시고 그래서 서울에 가서 딱 들어갔어 연세대를.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그냥 원봉이라 그래요. 원천봉쇄라고 전경이 그냥 물샐 틈 없이 연세대가 얼마나 넓습니까? 뒷산까지 해가지고 몇만 명이 연세대를 완전 똘똘 둘러싸가지고 꽉 막아버린 거예요. 그때까지는 안 놀랐어요. 근데 며칠째, 저 9박 10일을 딱 있었죠. 근데 20일 날 새벽에 전 종합관 정문 문 책임자였거든요. 문 책임자. 정말 9박 10일 동안 사람들이 제일 여성들은 생리대였고 먹을 거 없고 쇠파이프 한 개 갖고 16개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는 16명까지 모르겠어요. 그때 나온 얘기가 초코파이 16개지 쇠파이프 16개를 먹진 않았을 거예요. 쇠파이프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초코파이. 초코파이 16명이 나눠 먹는 거 한 개 가지고 네. 막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힘든 거? 뭘 것 같아요? 단수 돼갖고 물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담배가 제일 힘들었어요. 있지 않아서 네, 네. 저는 알 수 없어요. 담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담배 너무 피고 싶어. 담배도 떨어졌잖아. 근데 제가 정문 책임, 종합관 문 현관 책임자였잖아요. 외국 기자들이 오면서 소금을 카메라 가방에 소금을 이렇게 해서 몰래 줘요. 아 이거 드시라고. 그러면서 그 밑바닥에 있는 말보로 있잖아요. 담배를 탁 주는 거야. 그래서 소금만 전 중앙에 소금 나눠 먹으라고 중앙 지도부에 주고 담배는 모든 기자들 담배는 내가 다. 아니 그 진보진영 내부에 이런 소식은 공소시효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 제가 그 마지막에 대장들이 자꾸 싸우다가 잡혀가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대장을 했거든요. 서울 네. 대장을. 대원들이 대장님 어디서 담배가 이렇게 물도 안 나고 먹을 것도 없는데 담배 말보로 담배 빨간색 그게 어떻게 계속 끝없이 나오냐고. 그래서 애들이 막 너무 대원들이 힘들다가도 막 정경들이 밀고 오니까 막아야 되잖아요. 담배 한 가지씩 주면 갑자기 눈에서 불이 마약 같은 마약 헐크같이 변해 애들이 담배 한 개 딱 피면 갑시다. 하여간 뭐 그랬던 생각이 나. 이 오빠가 네. 내가 전쟁 난 줄 알게 했던 오빠 중에 하나였구만. 네. 제가 근데 당시... 그때 정경이 500명 다쳤다고 마지막 통계가 나왔거든요. 학생들은 5천 명이 작살이 났어요. 저는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 뭐 이럴 때인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여름방학에 보충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좀 날라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김포에서 제일 가까운 서울 씹던 분 아니에요? 저는 아주 성실 학생이었습니다. 아니요. 경계녀 껌 씹던 분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예. 네. 그럼 더 센 거 싶은데. 근데 뭐 예. 보충 수업을 땡땡이 치고 김포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에 나왔죠. 바로 신촌. 그리고 그 당시에 이대 앞에서 옷 사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옷을 사러 갔죠. 갔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 동네 근처도 오면 안 될 텐데 그때. 아 모르고 간 거죠. 이대 문을 안 열었어 옷 사는데.
막 집에 돌아가는데 막 오빠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이상해. 아무튼 동네가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때 제가 시골 사니까 최루탄을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잖아요. 최루탄이 터진 거예요.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집에 전화를 했죠. 아빠한테 전쟁이 났다며. 아빠 전쟁이 났다. 신촌일 땐 그랬어요 진짜. 그때는 전쟁 나게 한 줄 안 오빠요. 차가 다니기도 오빠가. 어려웠어요. 하여간 뭐 그랬죠. 그러고 나서 김영삼 정부가 사실 활용을 한 거죠. 연세대 사건 8.15 행사를 매년 하던 건데 89년도부터 89년, 90년, 91년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근데 갑자기 그때 틀어 막아버렸죠. 학생들은 반발하고 반발하니까 폭도가 되고 통일 행사를 강행하니까 빨갱이가 되고 그러면서 김영삼 정부 그때 뭐 몇 가지 대선 자금 문제랑 막 오픈될 때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런 게 다 묻혀버렸죠. 그 순간. 그리고 97년에 이제 한 청년이 소위 이제 이적단체가 딱 되고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 98년도엔 그게 제일 기억나네요. 98년도에는 이적단체 딱 되고 학교별로 단과대장, 총학생회장들 한 10명씩이 다 당선과 동시에 수배가 되니까 여름방학을 버티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네, 1학기 때는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냥 학교에서 먹고 자고 해도 밤에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때는 학교 막 들어올 때거든요. 경찰들이 권총 갖고 학생실 들어와서 자고 있는 사람 딱 머리에 대가 끌고 가고 막 이럴 때란 말이에요. 조선대학교 이런 데는 조선대 학생들이 좀 무섭으니까 그때 운동권들이. 그러니까 이때는 조선대에서 총을 진짜 쐈어. 막 싸서 검거해 가고 이럴 때거든요. 아 싸서 검거하려다가 조선대 학생들이 권총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다시 뺏어오고 막 그럴 때였죠. 근데 98년도 여름방학 때 감당이 안 되니까 다 잡혀갈 것 같고 학교에서. 그래서 다 모았죠. 전국의 수배자들. 명동성당에. 근데 여기서도 힘들었어요. 또 경찰들이 부모님들을 모셔온 거야 시골에. 그래서 농약 드신 분들도 있고 와가지고 너 빨리 명동성당 나와라. 못 나간다. 여학생들은 말하고 여학생들은 아버지가 오셔서 정말 개패듯이 패면서 끌고 가고 막 우리는 대신 맞으면서 막 제발 끌고 가지 마라 그러고 그 명동성당에 그 철문이 닫히는 그 라인 선이 하나 있거든요. 그 선을 한 발 딱 넣으면 옆에 사복들이 와서 딱 데려가거든요. 그 선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야. 성당이니까. 근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는 거기도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전엔 거기를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여름 끝날 때까지 버텼죠. 거기서도 배가 그렇게 고팠다면서요. 어떻게 알아요? 저희 남편이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 저희 남편이 가지를 안 먹어요. 가지 반찬 중에. 그래서 아니 가지 맛있는데 왜 안 먹냐고 그랬더니 농민회에서 가지를 두 가마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가지밥에 가지 반찬에 가지국에 막 이렇게 먹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가지가 싫다는 거야. 근데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적단체로 돼 있으니까 막 시민들이 예전 같지 않았던 거예요. 막 네. 응원하고 이런 게. 그리고 또 명동 성당 측도 그때는 이미 보수화가 된 상태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가라 학생들을 응원하지 않는 상태. 나가라는 네. 분위기도 있었다고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약간 그 노동자들이 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집회하고 막 이렇게 했었대요. 초반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도시락 막 남은 거 주고 막 이래서 처음엔 잘 먹었다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뭐 가지밥 이런 거 먹고 그러던 와중에 뭐 많이들 고생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때도. 하여간 뭐 그렇게 이적단체 되고 나서 고난의 길을 걷고 많이 힘들었죠. 대중화 뭐 이런 측면에서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살펴보면 일단 김영삼 정권에 대한 반대투쟁 그거 하나는 진짜 한 청년이 끝까지 갔던 것 같고 마지막에는 거의 97년이 와서는 그래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또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때 당시 오빠들 전화번호 그렇게 0318 삐삐 비밀번호 0318 이런 거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대표님 주권방송에서 샴푸를 공동 구매한다면서요? 네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천연 한방 샴푸 100세트를 한정 공동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천연 한방 샴푸라고요? 경피독이라고 들어보셨죠?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독인데요 피부를 통한 흡수는 매우 빠르고 해독이 되지 않아서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샴푸, 바디워시 등에 있는 합성 계면 활성제, 증점제, 방부제들이 다 피부에 흡수되는 독입니다. 방부제, 증점제, 산도 조절제를 사용하지 않고 한방 샴푸는 유익한 미생물과 천연 약재, 추출물을 사용하여 만든 샴푸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나요? K의 미생물을 사용해서 두피에 기생하는 모낭충, 비등균을 감소시키고
천연 방부 효과가 있는 정향과 계지를 사용해서 피부 트러블이 거의 없습니다. 아, 네. 탈모 방지 효과도 있다면서요? 천연 약재 추출물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머리카락이 덜 빠지게 되고요. 모발이 풍성하고 또 윤기가 있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주꾼방송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누르시면 주문소로 이동합니다. 주문하시고 입금하시면 바로 롬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꾼방송 후원을 위한 천연 샴푸 공동 구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한 청년이 그때부터 이제 많이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90년대 학생분도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다들 직접 방사자고 제가 겪은 부분을 보면 저는 94학번이니까 94년 쌀개방 투쟁 그 우루과이라는데 우르르 쾅쾅 제가 입학했을 때부터 동학 농민 전쟁 100주년 해가지고 전봉준 정신으로 시작해서 쌀개방 이야기를 나갈 때 저희 학교 대전에 있었으니까 대전 시민 중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막 충남 지역의 농민분들과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진짜로 따사로운 대중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학생운동을 마음껏 즐겼고 95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도 체포 결사들. 그래서 정말 그 당시의 학생운동을 생각해보면 따뜻하고 매우 좀 이제 화목한 그야말로 생기발랄한 그런 이런 그런 느낌 좀 들지 않으세요? 그럼요. 물론 뭐 약간 좀 매캐하긴 하더라도 아니 집회 네. 나간다 그러면 친구들이 리포터 대신 써주고 출석 네. 대신 불러주고 시험 준비 대신 해주고 이거는 당연한 거였어 그때는. 네. 나는 집회를 못 하는데 넌 나가니까 너건 이런 건 내가 하마 이런 게 당연한 분위기였죠. 지금 그러한 따사로운 대학가에 96년이 딱 되면서 맞아요. 96년 이후로 보면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따사로운 햇살은 불기 시작한 않아. 게 아니라 완전 얼음의 나라가 되고 거의 있어, 광풍의 네. 분위기가. 그래서 환경이 완전히 변해버린. 그래서 막 울고 불고 난리 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생 이별하고 머리를 깎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당시의 대학생들은 그야말로 좀 꿋꿋한 그런 기백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정권의 그러한 탄압을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뭐 학생들이 지향했던 사회, 민주주의 사회, 그리고 남북이 통일되는 사회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후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나 그리고 6.15 14선언, 남북공동선언으로 실제로 좀 구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사실 그 당시에 한총련 활동이 있었고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요 단어가 그 많은 진보 인사들이나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이나 이렇게 정계로 진출하신 분들도 뭐 변호사 생활하시거나 이런저런 생활하실 때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한 계속적인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점과 입장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2000년대 들어가지고 한국 사회가 실제로 성큼성큼 그것이 참여민주주의가 됐건 6.15 공동선언이 됐건 한국 사회가 좀 새로운 단계를 이제 시도해 나가는데 커다란 좀 걸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우리 전대협부터 뭐 한총련 얘기도 또 많이 했는데 아 이거는 전대협이랑 한총련 나눠서 했어야겠네요. 이 얘기를 제대로 한번 해보려면 언제 기회가 되면 네.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뭐 하여간 뭐 들불처럼 타오른 학생운동 맞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8, 90년대 학생운동이 이렇게 좀 잘 됐다? 잘 된 거죠. 사실 이적단체 규정 받기 전까지는 뭐 사회 큰 공헌을 한 거고 이적단체 규정에서 뭔가 한 청년이 가고자 했던 길을 지키는 것도 나름 공헌을 또 한 거고 이런 이유를 두 번째 이런 터져 나온 이유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좀 중간중간에 언급을 좀 했습니다. 네네. 했는데 뭐 각박사님 더 좀 보탤 얘기들 있으면 한 학생운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선상의 문제 활동 방식에 대한 부분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여 이른바 학생운동이라고 하는 네 가지 단어를 만들어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그렇다면 왜 학생운동이 이렇게 대중화됐는가라는 면에서 그 당시 대학생들의 입장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80년대 예전에 386으로부터 이야기되고 지금은 물론 50대가 되셨지만 당시에 80년대 그런 세대들이나 아니면 저희들과 같은 90년대 대학생 세대들은
저희가 자라날 때는 그 사회에 그러니까 응답하라 1988 같은 분위기였잖아요. 그런 공동체 문화가 남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옆집에 야 이거 반찬 이거 좀 어 저 누구네 좀 갖다 주래. 그러면 반찬 가지러 갔다가 그러면 거기서 진짜 그랬잖아요. 반찬을 받고 또 새로운 거 이번에 그러면 야 우리 수박을 자랐는데 수박 하나 줘가지고 제가 한 지붕 다섯 가지 말씀드렸죠. 저희는 언제나 수박을 사면은 다섯 집이 다 같이 먹었어요. 언제나 따로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집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쌌어요. 다음에 거기서 사서 그래가지고 수박을 먹고 그렇죠. 정 먹이고 싶은 애들한테 먹이고 싶은 고기나 이런 게 있으면 몰래 먹었죠. 그리고 저희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수박이 비싸잖아요. 네. 당시 서민 사회에서. 아, 그랬는데 우리 엄마. 그러면, 야 이건 네. 좀 귀한 거니까. 거기 재래시장. 조용히 네. 먹어라. 그래요? 대구의 선문시장 재래시장에서 그때 얼음을 팔았어요. 기억나세요? 얼음 큰 거 사가지고 얼음 깨가지고 수박도 화채해서 먹었잖아요. 그렇죠. 수박이 비싸가지고 수박에 물 타가지고 설탕 부어가지고 그죠? 그런 식으로 나눠 먹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공동체 문화가 있었잖아요. 응답하라 1988 같은.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또 다자녀 가구. 그러니까 저희 세대들은 이제 뭐 형제가 둘, 셋 정도가 됩니다만 386 선배님들을 뵈면 주로 3명은 기본이고 3형제는 기본이고 4형제, 5형제 그리고 뭐 6형제 중에 막내고 대략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그들이 사회에 갔을 때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탱해오던 그 노동자들, 농민들의 처지를 눈에 보게 된다는 거죠. 그걸 보는 과정에 농민들의 처지는 시골에서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청년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와 처우들은 아 지금 청계천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내 동생 순자 생각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오빠 생각나는 거고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집안에 나 하나 대학 보내겠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형제들 생각이 그대로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 이른바 그 집권하고 있는 신군부 세력 그리고 그 배후에서 그것을 이제 압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미국에 대한 그런 존재가 되니까 실제로 이것이 단순히 한국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이자 곧 그것을 나의 문제로 네. 아 그래서 못다한 얘기는 우리 또 지금 학생운동을 얘기하면서 비유하면서 좀 얘기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뭐 전대협 한총련 얘기도 있고 이 전대협 한총련 운동이 어떤 흐름, 어떤 뭐 이념적 흐름,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서 어떻게 조응을 해서 만들어졌던가, 조응을 해서 걸어왔던가 이런 걸 좀 아 너무 개괄적으로 살펴봤네요. 하다 보니까 너무 아쉽네요. 예. 어찌됐든 그 다음 그럼 지금 학생운동 어떠한가, 지금 학생운동과 지난 학생운동 한번 비교하는 걸 그 2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부에서 우리 김한성 의장님 죄송합니다. 네. 네. 2부에 부를 걸. 입에 가시 거미줄이. 네. 알겠습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